여름철 길을 걷다 보면 가로수가 푸르게 우거진 모습 보실 수 있죠. 보기에도 좋고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좋은데요. 최근 가로수 작업으로 의정부 지역 내 나무들이 앙상해졌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평화로입니다. 이맘때면 초록빛 가로수가 펼쳐져 있어야 하지만 나무마다 가지가 잘려나가 앙상한 모습입니다. 잔가지는 찾아볼 수 없고 굵은 가지는 중간이 뚝 잘려 보기 흉합니다. 지난달 의정부시청 게시판에는 나무가 앙상해 보기 민망할 정도라며 가지치기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의정부시는 안전 문제 등으로 가로수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으로 이정표라든가 교통신호등 가지가 자꾸 늘어지면 가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가들에서 상가들이 너무 이제 가지가 무성하고 뭐 늘어지고 하면 간판 안 보인다 아니면 건물에 가지가 닿아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고요. 안전상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에서 처음도 있고요. 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가지 정비뿐 아니라 뿌리 정비와 나무 교체 등 전반적인 가로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구간은 의정부 백병원에서 경기 북부청사 구간, 강릉역 부근 등총 3곳입니다. 예산은 약 1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특히 회룡역 부근에서 망월사역까지 3km 구간은 암나무 70여 그루를 뽑고 수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은행 열매 악취로 가을철 민원이 50건 이상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심은 나무는 기존 나무보다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잎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푸른 잎이 풍성할 시기를 앞두고 휑한 가로수길 모습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보기에 좀 산만하네요. 이걸 조금 빨리 갱신했어요. 여름에는 잎이 있어야 녹음도 그거 하고 여름에 미도 아름답게 도시 미화도 되고 할 건데. 자를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잘랐겠지만, 글쎄,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여름에 이렇게 자른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시는 가지치기 한 나무는 3년에서 5년 뒤 예전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 여름철을 앞두고 가로수를 정비하면서 이 한여름 무더위와 땡볕 아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